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그래픽카드 1650이 탑재된 영상을 올리면 RX 570은 10만원 초반대에 게임 프로모션까지 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라데온 570 모델이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건 사실인데 어쨌든 새로운 그래픽카드가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가성비 부분에서 GTX 1650이 RX 570보다 떨어진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에 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그래픽카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메인스트림급 1650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650 Ti가 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650 그래픽카드가 나와서 시스템 한 대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1650 샘플을 받았었어요. 근데 리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가격이 10만원 중반 아래로 나왔어야 정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시스템 한 대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가격대 같은 경우는 70만원을 안 넘습니다. 60만원 후반대에 구성된 시스템이고요. CPU를 일단 9400F 모델을 탑재했어요. i3 모델을 탑재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뭐 2-3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일단 9400F를 탑재를 했고요. 그렇다고 AMD CPU를 탑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AMD CPU를 탑재를 해도 가격대가 고만고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없이 그냥 잘 쓸 수 있는 인텔 i5 9400F 프로세서를 탑재한 시스템이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진짜 엔트리 모델을 탑재했습니다. ASUS사의 H310M 모델을 탑재를 했고요. 메모리도 그냥 기본 메모리인 8GB의 용량으로 메모리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MSI, 지포스, GTX 1650, 벤투스, OC 모델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뭐 PC방에 진짜 많이 납품되는 파워고 시소닉을 유통하는 브랜드인 맥셀리트 게이밍 500W의 파워 서플라이를 탑재했고요. 그리고 잘만 S3라는 그냥 일반 보급형 케이스에 SSD는 마이크론 크루셜 MX500 250GB의 SATA 3 타입의 SSD까지 탑재를 했습니다. 정말 그냥 기본 보급형 엔트리 시스템이에요. 그냥 가정에서 쾌적하게 무리 없이 웬만한 게임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픽카드 자체가 메인스트림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양을 구성을 해보았고요. 가격대가 60만원 후반대인데 뭐 그래픽카드가 5만원 저렴하다고 해도 60만원 중반, 초중반 정도 되겠죠. 이 정도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오셨겠지만 게임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오버워치 중간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60Hz 모니터에서 기본형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픽 옵션 타협만 어느 정도 적용한다면 충분히 쾌적한 게이밍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서 뭐 메모리를 16GB로 늘린다고 해도 그래픽카드 성능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메모리를 8GB로 탑재를 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옵션 변경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시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게임 퍼포먼스 자체는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0만원 후반대에 구성된 가정용 게이밍 컴퓨터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스템 구매 및 문의는 양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시고요, 양컴 카카오톡을 통해 가능하시고, 매장 방문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시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